완성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열심히 떠서 세탁도 하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거는 후디니트의 프라이데이 티고요. 저는 이거를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더 걸렸나? 한 3주 정도 떴다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가지고 풀었어요. 다 전체 다 풀고 M 사이즈로 다시 뜬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끝은 나네요. 프라이데이 티에 사용한 실은 원작 실이에요. 산네스간의 썬데이 요 실입니다. 3mm 바늘로 뜨는 얇은 실이에요. 바탕색은 네 볼이 필요하고 요거 줄무늬는 두 볼 있으면 된대요. 줄무늬 두 볼에서 이 두 번째 볼이 이만큼 남은 거거든요. 근데 거의 새 거예요. 이거를 딱 요 줄무늬 밑단, 제일 밑에 단 여기 요 줄 한 줄만 이 실로 뜨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거 어디다가 쓰죠? 이렇게 남은 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제가 원래는 S 사이즈로 뜨려고 했다가 M 사이즈로 뜨면서 제 멋대로 이제 늘려서 떴거든요. 사이즈가 작아 보여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맞아요. 브로큰잎 이 무늬 자체가 많이 늘어난대요. 세탁을 하고 나서 옆으로도 늘어나고 세로로도 이제 늘어나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근데 이게 이렇게 안 접혔거든요. 세탁하기 전에 한번 입었었는데 그때는 딱 팔꿈치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었는데 이게 세탁하고 나니까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길어졌어요. 딱 떨어졌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얘가 이렇게 접혀요. 아, 이게 잘못 뜬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안 보이는데 이 뒤쪽 시작 막혀 있는 곳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보면 브로큰잎 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한 이쪽 레글런을 더 늘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늬를 맞춰서 떴어야 되는데 이 바디 부분을 그냥 뜬 거예요. 줄무늬 4단 정도 떴을 때 이상하다 했어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안뜨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뜨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가까이 이렇게 바로 대고 봐서 그런지 별로 티가 안 났어요. 아, 별로 티도 안 나네. 그냥 뜨자 하고서 이제 다 떠서 완성을 해서 뒤를 이렇게 멀리서 딱 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티가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어쩔 수 없죠. 뭐 제 눈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배색을 하면서 또 한 곳을 뒷부분에 또 틀렸어요. 두 단이 색깔 배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코만 딱 바탕색으로 배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브로큰잎으로 떠서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엄청 잘 늘어나요, 옷이. 목도 그렇고 엄청 잘 늘어나요. 몸통이 지금 엄청 커졌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완전 헐렁헐렁한. 게다가 이렇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완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얘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옷이 너무 커지면 또 줄이는 방법? 그런 꼼수를 한번 써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얘에서 이제 좀 손을 좀 떼고 싶고 이런 니트류가 입다 보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입 조금 더 입고 더 많이 늘어났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좀 이렇게 처음 해보는 배색 줄무늬 그리고 여기 레글런도 이렇게 넓은 것도 처음에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었어가지고 아 그리고 소매 분리하고 나서 이만큼은 치아우고 쇼팁으로 뜬 거거든요. 이렇게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경계가 나는 것 같아요. 얘는 세탁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뜨면서 이 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술술술 잘 떠진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 실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써봐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제 세탁할 때 헹구지 않아도 되는 그 세제, 오일샴푸 그거를 쓰거든요. 그거 보면 설명서에 15분 정도 담궈 놓으라 그래요. 근데 제가 물에 담궈 놨다가 신랑이랑 얘기하고 놀다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인가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5분 더 늦은 거죠. 냄새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세제에는 향이 없는 거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향이, 무향이에요, 무향. 근데 얘를 그렇게 물에다 다 담가 놓고 보니까 이 실에서 그렇게 나는 냄새인 것 같아요. 다른 실에서는 안 나던 그런 냄새가,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물에 오래 담궈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실이 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와치 냈을 때도 좀 그 냄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냄새 빼고는. 근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세탁하고 나서는 괜찮은데 그때 세탁할 때 그때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맨살에 입어도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느낌은 좋아요. 실 느낌은 진짜 좋고. 지난번에 이거 이제 실 같이 살 때 하얀색 가디건도 같이 뜨려고 그 실도 같이 샀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실이에요. 썬데이. 근데 걔는 두블 썬데이, 두꺼운 거 그거더라고요. 더블 썬데이. 이게 불어로 두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헷갈려요. 영어도 불어로 읽게 되는 이런 신기한 현상. 그리고 지난주에는 실이 도착했어요. 그 아이보리 셔츠 이 키트를 샀다 그랬잖아요. 실만 안 오고 이 패턴만 받았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실을 지난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진짜 빨리 보내줬어요. 짠, 이렇게 두 개랑 그리고 모헤어 이렇게. 택배를 또 이제 맡기는 그 갸우디 형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또 택배를 찾아가지고 오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는 길에 뜯어봤어요. 실이 딸랑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두 개랑 이거 하나랑. 저는 이게 실이 하나가 왔길래 이게 하나가 빼먹은 거 아닌가 했어요. 근데 왜냐면 편물이 되게 얇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한 실을 보니까 모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헤어는 합사를 많이 해서 쓰니까 이것도 당연히 합사를 해서 썼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물이 얇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거 두 볼에 이거 하나만 와서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패턴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도 너무 웃겨. 이 넥라인이랑 소매랑 밑단 끝에 한 줄? 한 줄인가 뭐 두 줄인가 뭐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모헤어가. 뭐 이거 하나만 하잖아. 아, 그래서 이게 한 볼만 있으면 되는구나. 사실 얘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속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 이 큰 실, 이 실이 왔는데 이거는 스피니라는 실인데 이자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 브랜드. 여기 있는 실을 산 거죠. 이 패턴도 이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을 썼겠죠? 근데 저는 이 실을 받아보고도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감겨있는 실을 처음 써보거든요. 이거 탈의? 탈의 실? 이건 볼실인가요? 얜 볼실인가? 이건 탈의실이라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감겨있는 실을 처음 보고 처음 써봐요. 근데 이걸 딱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원래 이렇게 크게 감겨있나?
이게 보니까 100g인데 엄청 길어요. 600m나 돼요. 네, 실이 가늘죠. 엄청 실이 가늘고 100% 울. 100% 울실이 그렇게 좀 부드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그래요. 얘가 이거 입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너무 까실거리는데? 세탁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까실까실해요. 너무 까실까실하고 모르겠어요. 일단 좀 충격이었어요, 이 실. 이 실도 충격인데 이 패턴도 사기당한 기분. 제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실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 물레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감을 때 신랑 찬스를 좀 써볼까. 신랑한테 도와달라고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모헤어는 이건 진짜 얘는 좋은 것 같아요. 실크 모헤어. 까실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좀 까실하나? 근데 그래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산네스간 틴 실크 모헤어? 산네스간의 그 모헤어가 지금 집에 있는데 아 그것도 꺼내올 걸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벽장이 있어가지고 저쪽 안쪽에 걔랑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저 패턴에서 없어도 될것 같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패턴을 받고 소개를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썸머 티셔츠를 뜨려고 이제 요 실을 찾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 키트를 본 거예요. 모델 언니에 반해가지고 이 도안이 너무 예뻐 보여서 레이블리에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원작실로 뜨는 게 낫겠지 해서 이 키트를 샀던 거예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는 중에 이 판매처들을 몇 곳을 찾았는데 다 이렇게 키트만 팔더라고요. 그 판매처 중에 레이블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찾을 때 못 찾았는데 근데 다시 보니까 걔도 이렇게 키트를 사서 하라고. 그래서 판매하는 곳한 곳은 제가 구매한 BCABC는 이 회사랑 도안이랑 실이랑 판매하는 게 가격이 같았던 것 같아요. 또한 군데는 이제 원래 얘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곳은 10유로 정도 더 비쌌던 것 같아요. 키트 그 가격이. 근데 거기는 메인색이랑 모헤어랑 이렇게 색깔 조합을 해서 색깔별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도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색깔 고르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색을 볼 수가 없었어요. 글씨로만 나오고 화면으로 색상을 확인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메일을 보냈었죠, 여기는. 제가 찾은 곳은 그렇게 세 군데. 근데 세 군데 다 키트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키트만 파는 도안인가 봐요. 이 모델 언니한테 반해가지고 지금 샀지.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잠옷 같기도 해요. 그냥 되게 내복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 이 브랜드에서 또 다른 도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키트로 파는 건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것도 모델이 입은 게 예쁜 거예요. 아 그것도 사볼까 하는데 좀 이렇게 배색이랑 무늬랑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줄무늬거든요. 약간 두꺼운 줄무늬. 그냥 고민 중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해도 만약에 해도 나중에 나중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거를 다 떴잖아요. 또 바로 시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짠. 김뜨개님의 썸머 티셔츠 그거를 뜰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실도 구매를 하고 때마침 실도 바로 왔고 해서 프라이데이 티이 티를 뜨면서 이제 좀한 2주 동안 너무 무리하게 떠가지고 손가락이 많이 뻐근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쉴까 했었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스와치를 막 게이지를 내봤어요. 이걸 이렇게 게이지를 내보니까 또 떠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래가지고 열심히 떴습니다. 이거 한지한 이틀? 이틀 됐나? 하루 반? 이틀? 신랑도 보고 많이 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손이 손가락이 쉬지를 못했잖아요. 제가 원래 지난주에 무리해서 뜨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파라핀 얘기.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말을 못하기도 했었고 잡음이 들어간 거예요. 마이크 소리에 지지직거리면서 잡음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아예 그냥 통편집을 했거든요. 오늘 다시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뜨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뜨개들 많이 하시잖아요. 뜨개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손가락을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손가락 욱신욱신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럴 때 제가 파라핀 있거든요. 근데 그 네일샵에서 받는 그 파라핀 뜨거운 파라핀 속에 이렇게 손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거 그게 저희 집에 그게 왜 있냐면 제가 사실은 제가 손가락 이렇게 세 개가 지금 관절염이 있어요. 이 관절염은 제가 뜨개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서른인가 스물아홉인가 그럴 그때 결혼하기 전에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파스텔을 잡을 때 이 상태로 이렇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대고 그릴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실내 공기가 좀 서늘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집중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3시간 정도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텔만 잡는 게 아니고 그림 블렌딩 할 때 면봉을 잡고 이렇게 블렌딩을 하는데 면봉도 이제 짧으니까 계속 손가락을 같은 자세로 그렇게 3시간 동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부터 이제 손이 점점 이 마디마디가 시퍼레지면서 부어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움직이는 거 자체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진단이 관절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림을 안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도록이면 일단 당분간은 손가락을 쉬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리치료에 파라핀 있으니까 파라핀 하고 가라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이제 그 뜨거운 파라핀 속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었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할 때는 근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효과가 너무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핀을 샀어요, 저도. 그 후로 이제 손가락이 욱신욱신 되거나 이제 그러면 꼭 파라핀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이제 파라핀을 켜놨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녹이는 중인데 아마 지금은 다 녹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이따가 해보려고요. 저는 이제 이미 관절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손가락을 좀 무리했다 했으면 그렇게 가끔씩 파라핀을 한 번씩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겨울에 좀 손을 많이 쓰거나 좀 그러면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쓰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뜨개 하면서 좀 많이 손을 무리를 해서 그런지 지금도 살짝 이쪽이 좀 욱신욱신해요. 그래서 이따가 또 파라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아프지 않을 때도 종종 이렇게 가끔씩 해줘야 되는데 또 하고 나면 또 괜찮으니까 안 해요. 안 하다 보면은 또 아플 때만 또 그렇게 생각나가지고 또 그때 또 해요. 꾸준히 해야지 나아지고 건강해질 텐데 아마 파라핀이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파라핀이 녹는 게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다 녹나? 뭐 그렇더라고요. 되게 빨리 녹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살 때만 해도 4시간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 파라핀을 뭐 저녁쯤에 쓰려면 점심쯤에 켜놓고 그렇게 켜놓고 잊어버리면 이제 보면 다 녹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일단 손을 깨끗이 닦고 맨 손을 그 파라핀 속에 손목 잠길 때까지 넣는 거예요. 10초 정도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요. 공기 중에 그 파라핀을 말리면 이게 촛농이니까 이게 싹 굳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요. 다시 또 들어가서 한 10초 또 있다가 또 빼요. 또 이제 또 말리고 그럼 이제 두 겹이 생긴 거죠. 그럼 또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해서 한 손에 다섯 겹 정도 해서 싹 말려요. 그럼 이제 두꺼워지거든요. 다 마르면 장갑처럼 이렇게 싹싹 빠져요. 그리고 반대쪽 손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파라핀 들어갈 때 맨손으로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되게 뜨겁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온도 조절이 되는 것도 있는지는 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제 거는 온도 조절 안 되거든요. 처음 이렇게 너무 이제 뜨겁다 싶으면 이제 5초 정도 있다가 빼셔도 되고, 이제 그게 두 겹, 세겹 이렇게 쌓이면 한 10초, 15초 있어도 안 뜨거워요. 그냥 뜨끈뜨끈하니 좋아요. 이제 그걸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손에 한 겹이 쌓이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금방 갈라지거든요. 촛농이니까. 갈라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점이 찢어지는 공간이 없게. 그 파라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뜨거운 그 파라핀 속에 손을 넣으니까 손도 엄청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기를 이 파라핀으로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찢어지면 열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그 손에 계속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게 하면서 이렇게 뼈 마디마디 이 관절염 있는 곳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이 안에 있는 공기가 안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재밌어가지고 막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찢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별로 효과가 최대치만큼의 효과는 안 난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좋더라고요. 이미 뜨거운 곳에 이제 손이 들어가서 그런가, 잘 하고 싶으시면 손 안에 그 열기를 빠져나가지 않게 가만히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뜨게 하면서 언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저는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있어서 잘 쓰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혹시 꼭 뜨게 아니래도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종종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거를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결혼하고 1년 후에 한국을 갔었거든요. 한국 갔다 올땐 짐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막. 신랑도 두 개, 저도 두 개에다가 가방도 따로 있고 뭐 하면서 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짐을 막다 쌌는데 제가 저 파라핀이 지금 요쪽에서 놓고 있거든요. 요 뒤에서. 제가 저 파라핀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랑한테 오빠 나 이거 아무래도 나 이거 가져가야 될것 같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짐을 다싼 상태고 그리고 저게 부피가 꽤 커요. 수화물 캐리어로 들어가면 자리가 너무 많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기내용 캐리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따로 가방을 또 하나 들고 갈수 있잖아요. 큰 종이 가방, 진짜 종이 가방에다가 넣고 가져왔어요. 그 검사할 때 지나오는데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면서 파라핀이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얘를 녹이면 액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굳으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녹는 시간이 4시간이나 필요하고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화물로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이제 감사하다고 하고 오픈된 종이 가방 채로 그렇게 들고 온 거예요, 쟤를.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오길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신랑도 손 뻐근하고 그러면 신랑도 해주는데 신랑은 별로 효과가 없나 봐요. 좀 하는 걸좀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 오셨을 때 어머님 해드렸더니 어머님은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바로 그 즉시 구매를 하셨죠. 모두들 뜨게 하시는 분들 좀 손가락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뜨개를 같이 했으면 해서 그렇게 파라핀 소개를 했습니다. 일상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난 영상에서 결혼식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주말에. 그 결혼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뜨게 하면서. 결혼식이 지난주 토요일 오전 11시 15분인가? 파리 14구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한국 사람, 신랑이 프랑스인. 저희는 신부 측 하객으로 간 거고요. 메리에서 하는 결혼식. 메리가
그 구청이에요, 구청. 파리는 구청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구의 구청에서 결혼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구에 살면 14구 구청, 15구에 살면 15구 구청. 14구 구청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4구 구청은 처음 가봤어요. 구청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지나다녔는데 구청이 어디 있었지? 이제 막 이랬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결혼식은 되게 금방 끝나요. 15분? 20분? 20분? 엄청 금방 끝나는데 그 말이 되게 안 되네. 이거 뜨개를 멈춰야 될것 같아요, 좀. 저희는 이제 그날 갔을 때 그때 시간이 진짜 좋았던 게 11시쯤이었거든요, 결혼식이. 근데 여기는 결혼식이 딱 11시라고 해도 11시에 시작 안 해요. 여기는 이제 앞타임도 있고 그 앞타임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미뤄져요. 막 미뤄지면 막 20분이고 막 30분이고 미뤄져요. 그래서 저희 한 언제 들어갔나? 한 40분? 12시 전에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식을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간 거죠. 시간을 진짜 잘 잡은 거예요. 11시쯤 식을 해서 식사 대접까지 할수 있는 게그 메리에서 하는 결혼식이 정말 예약이 많이 차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간대는 또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한참 전, 몇달 전에 예약을 해야 그렇게 좋은 시간대를 잡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미리 예약을 했었나 봐요, 그 부분은. 그날 제가 좀 민폐 하객이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그 결혼식 할때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초대장에 보면 드레스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초대장을 종이로 받은 게 아니고 카톡 메시지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신랑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신랑도 초대장을 제대로 확인을 안한 거죠. 그냥 그 결혼식 날짜랑 뭐 그냥 시간이랑 장소랑 뭐 이런 것만 이제 확인을 하고 제대로 안 봤던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안 그래도 옷을 이제 입으려고 보는데 딱그 드레스 코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가 있나? 없나? 하던 생각을 하다가 그때라도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왜 저도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그날 이제 두 가지 옷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네이비, 그리고 하나는 네이비랑 붉은색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체크였나?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저는 네이비 색깔은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그 체크 무늬를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드레스 코드가 블루였던 거예요. 오울랄라, 진짜. 아, 근데 집에 진짜 블루 색깔 푸른 계열 옷이 막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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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웠어요. 그날 좀 파란 색깔 옷을 입고 갔었으면, 그리고 저희 신랑도 저도 애기도 그렇게 다 맞춰 입고 갔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더 축하도 잘해줄 수 있었고. 아, 아무튼 좀 아쉬웠어요. 너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전에도 결혼식을 가긴 했었는데 그때는 막 그렇게 드레스 코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하객들 보니까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그 완전 진짜 새파란 그런 원피스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밥을 먹는데도 이미 식사 시간이 되게 지났어요. 이미 결혼식도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식당으로 가는 시간도 조금 지체됐고, 그리고 여기는 음식도 빨리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 음식 나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때 아기가 또 이제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인데 그 낮잠을 못 자고 이제 계속 식사를 하니까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식사까지만 하고 디저트를 못 먹고 나왔어요. 근데 좀 아쉬웠어요. 마지막까지 축하를 못 해주고 나와서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좀 아쉬웠던 결혼식이었네요. 근데 이제 그 신랑 신부를 그 다음날 또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디저트 먹을 때 선물을 또 나눠줬었나 봐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못 받았다고 저희 것도 다또 챙겨가지고 갖다 줬더라고요. 생각하는 마음이 예쁜 것 같아요, 신랑 신부가. 그리고 저희도 파리에서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15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5구 구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17년 8월에, 8월 5일에. 근데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이제 결혼 기념일이 오네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추억을 남기고 싶기도 했고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청에다 신청하고 서류 접수하고 이제 막 이러는데 결혼 날짜가 진짜 잡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신청하러 갔을 때도 3개월 후에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로 하려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뭐 4개월, 5개월 막 이렇게 더 늦어져서 그때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아침 8시 45분인가 뭐 그랬어요. 이때로 하자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한번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때는 그렇게 막 크게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랑이 제 생각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8시 45분이잖아요, 결혼식이. 오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식사 대접을 하기도 진짜 애매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지인들만 몇몇 부르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딱 결혼식을 가서 보니까 근데 이번에도 막 사람이 한국처럼 이렇게 엄청 많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는 30명? 30명 됐을까? 근데요, 그 정도? 저희 결혼식 할 때 이 정도만 됐었어도 좀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첫 타임이 좋은 게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희끼리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식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서도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사진을 되게 예쁜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15구 구청이 진짜 예쁘거든요. 구청이 예쁜 데가 있고 안 예쁜 데가 있고 구청 앞에 마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15구 구청은 앞에 이제 마당도 넓게 있고 여유롭고 좋았었어요. 저희 결혼식 할 때는. 부모님들은 이제 다 한국에 계셨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결혼식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해요. 신부 측 증인, 신랑 측 증인. 그 당시에 제 지인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제 나 신랑 측 지인분이 제 증인을 서주신 거죠. 저희 안고 옆에 이제 증인 이렇게 안고. 근데 그 증인이 뭐 한 명 아니고 뭐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고 막 이런가 봐요. 이번에 결혼식 가서 보니까 그 신랑 측 증인이 세 명, 신부 측 증인이 두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혼식 할 때 서류를 넣을 때 서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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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여러 번 빠꾸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담당 공무원이랑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식 딱 들어갔는데 그 공무원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분위기가 되게 진짜 화기애애했어요. 정말 그 사진을 찍어도 그 공무원분이 계속 웃고 계시고 좀 재밌고 즐겁고 그런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 신랑에게도 뭐 물어보고 신랑 신부에게도 물어보고 해요. 지금도 잘 못 알아듣긴 하는데 그땐 더 몰랐으니까. 구청장이 그 여자분이셨나 그랬는데 앞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를 듣는데 막 15구 구청 소개도 했던 것 같아요. 막 구청 소개도 하고 그 앞에 구청장이 얘기하는 게 되게 듣기평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꼭 답을 써서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질문도 해요. 뭐 맹세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위위 이렇게 그냥 네네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청장 앞에서 이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서명을 하죠. 서명하고 그리고 가족 카드 그런 거를 주거든요. 저희가 추억을 남길 겸 결혼식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때 결혼식을 한 게 정말 잘했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가족 카드가 진짜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또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이제 둘 다. 프랑스는 서류를 엄청 많이 내거든요. 뭐 하면 무슨 일단 서류가 되게 많아요. 뭐 기본 증명서부터 해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근데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그거를 또 다 공증을 받아야 돼요. 대사관에서 또 다 공증을 받아가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서류가 되게 갑자기 필요할 때는 그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가족 수첩을 가져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 가족 수첩에 이제 신랑 이름 있고 신부 이름 있고 이제 엄마 아빠 기록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출산을 하면 그 뒤에 아이들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적혀요. 그 아이들이 8명까지 적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수로는. 그래서 그 수첩을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일단 그 수첩부터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결혼식 할 때는 추억을 남기고자 하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혼해서 이제 막 프랑스에 왔을 때였으니까 온 지 한 이제 9개월? 이제 그거 거의 뭐 그렇게 됐을 때였거든요. 지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때 제 지인으로 와준 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어학원 다닐 때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결혼식 전날?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수업 끝나고 어학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너 주말에 뭐 하냐 그래서 제가 너 나 결혼해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그때 좀 미안하긴 했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서운해하셨어요.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삐지는 척하면서 자기 초대 안 했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옆에 있던 친구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집에 같이 오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어리거든요. 언니 결혼식 가면 안 되겠냐고 이제 같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명. 그 전까지는 제 하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와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긴 하지만 와줄 수 있겠냐고 좀 이른 시간인데 좀 괜찮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오겠대요. 그럼 내일 보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와줬었어요. 이제 그 중에 또 한 명이 그 사진작가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카메라를 진짜 그 작가들 쓰는 그런 큰 카메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진을 너무 열심히 잘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친구들이 다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인화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결혼식 끝나고 그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그 샴페인을 예약을 했었어요. 그 카페 자리랑 인원이랑 해서 샴페인이랑 이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안주거리 예약을 해놨어가지고 거기 가서 한 잔씩 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일이 있어가지고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헤어지고 제 지인 중에 그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수다 좀 더 떨고 놀다가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도 결혼식인데 그냥 가기 그래가지고 그 빵집에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이제 신랑이랑 집에 왔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낮잠을 잤던 것 같은데 그 결혼식이 어디 나갔다 온 느낌? 외출을 하고 온 느낌?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포스팅을 한 게 있어요. 블로그 포스팅 한 게 네이버 메인에도 뜨고 그랬었어요. 뭐 10분 만에 끝난 파리 결혼식 뭐 이런 걸로 그때 네이버 메인에도 올라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죠. 그리스로. 그렇게 파리 결혼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기념일이 두 번 있어요. 한국에서 11월에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11월 26일 그날 결혼식을 하고 4일 후에 제가 이제 일로 온 거예요. 파리로 왔죠.
그리고 그 다음 해 8월 5일에 파리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두 번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한 초반에는 한 2년? 2년까지는 챙겼나? 근데 그 후로는 파리 결혼식은 안 챙겨요. 까먹었어요. 뭐, 두 번까지 챙기나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웨딩 촬영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지금 이미 또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옷도 그렇고 지금 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얘도 지금 말을 못 해가지고 얘는 다음 주에도 계속 뜰 거니까 다음 주에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거 뜨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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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고, 프랑스 유로컵 떨어졌거든요. 그 16강전 탈락했는데, 지금 그 얘기도 하고 싶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저희 깻잎도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너무 영상을 너무 오래 찍었어요. 피곤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결혼식 얘기를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블로그를 링크를 남겨볼까요? 오셔서 보실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혹시 모르니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오늘도 그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을 찍고 파라핀을 하러 갈 거예요. 파라핀을 해서 또 건강해진 관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한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럼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